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테이블의 유승훈이에요. 네, 오늘 제가 이제 토요일 저녁에 성당 청년 이사 나갔다가 급하게 뭔가 필요한 걸 사기 위해서 네, 지금 신촌 길거리에 나와 있는데요. 네, 길거리 네, 별다방에 나와 있는데 왜 별다방에서 이걸 찍느냐? 네, 다음 컷을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네, 사실 오늘 제가 이제 오늘 필요하다고 한 거는 제가 이거를 이제 사게 됐어요. 네, 제가 이제 다행히 별다방 기프트 카드가 있어서 거기 한 거의 충전하는 김에 샀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포장을 했죠. 포장지리고, 와, 누가 보면 커피 원두인 줄 알겠다. 누가 보면 커피 원두인 줄 알겠는데, 일단은 내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담쓰담. 쓰담쓰담 왜 하는지. 이거 그냥 저 목말라서 마시는데, 제가 텀블러를 집에 두고 나와가지고 지금 가방이 엄청 무거워요. 그래서 텀블러를 갖고 올 수 없어가지고, 아, 집에 갔다 말을 벗어 못하겠네. 아, 뭐 방법이 있긴 있죠. 저 어차피 촬영 다른 것도 하고 집에 갈 거고. 자, 이거는 사실 이제 선물인데, 이거는 제가 내일 다시 공개를 하도록 하겠어요. 부피만큼 가. 오, 버프. 오, 이쁘다. 사람이 봐도 다른 거야. 네, 오늘 사실 한나님 생일이어가지고 제가 아까 선물을 드렸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예, DJ 한나입니다. 한나TV 한나입니다. 네. 제가 이제 사실 그 지인한테 그 생일 때 이제 상품권 말고 진짜 물건으로 선물을 챙겨준 게 굉장히 오래된 기억이에요. 한 생색내려고 영상을 찍으시는 거예요? 와, 아니 그게 아니고 저도 이런 걸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한번 해보려고. 네,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 텀블러 최고요! 아, 네, 감사해요. 네. 잠깐, 그리고 여기 이것도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어떻게 그 지금 동영상 하면서 스크린샷 할 수 있어가지고. 네네, 잘 쓸게요. 네. 네, 그러면 네, 저희는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